사주팔자에 외로움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외로울 꽃자가 많아라 했고,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꽃답고 입답고 주목받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두가 만인이 본인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듯 하나 그렇지 않다 그죠? 네. 그럴 법한데 그렇지 않죠. 예, 그거는 이름 탓은 아니고 네. 사주팔자에 들어 있고. 그리고 난군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예정돼 있는 난군이 아니라 갑자기 새벽 찬바람에 이렇게 들이닥쳐서 어와둥둥 내 사랑아 하는 그런 난군을 품어라 했어. 사주팔자에 새벽녘 기다리다가 지쳐 잠들고 이제는 오시려나 저제는 오시려나 오늘은 오시려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팔자를 가졌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다. 네. 그러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도 보기만 해도 업어줘도 이렇게 이쁜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외롭고 황망하게 만드니 네 사주가 아주 외로운 큰 목단꽃처럼 어여쁘고 가엽고 막 그렇다. 할머니가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이 지금 우리 아들 자손을 보고 이렇게 있노라 하더라도 사실 채워지지 않고 내맘 아는 사람 없고 네맘네 모르고 내맘나 모르고 내 맘은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겠고 그죠? 그랬는데 우리 이 아들 자손이 꽤나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고 속을 썩이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아이들이 속은 썩이긴 하죠. 썩이기는 하는데 근데 왜이 자손한테 아이가 보이지? 아이가요? 네. 아, 여기, 뭐, 동생이란 말씀, 자녀, 얘가, 뭐, 원희가 2년 전에, 망자예요, 죽었어요. 예. 2년 전에 유산시켰습니다. 결혼하려고 같이 살고 있던 애랑, 여자애랑. 거기에서 이 태아령이 이 자손을 계속 맹글맹글 돌립니다. 맹글맹글 돌리고 갈피를 못 잡게 하고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쳐내야 됩니다. 귀신이에요. 애가 아니고. 이해되지? 이런 것들을 뭔가 마음 아프게 막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니라 쫓아내야 돼. 굉장히 쓸데없는.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 당연히 죄는 지은 건 맞아. 칠성의 삼신의 자손을 함부로 그랬지만 모르는 나이였지만. 근데도 이 아이가 한 번씩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자꾸 하고 그 아이한테 대한 이런 것들이 마음이 한쪽으로 한켠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아빠 찾아오는 거거든. 이해돼요? 인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 양반네 집에 머슴이 많잖아. 근데 그 대감이 씨가 없단 말이야. 그랬는데 안방마님이 임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머슴들을 다 불러들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애기가 기어서 머슴들 방에다가 그 대감이 머슴들 방에다가 놓으니까 아빠를 찾아내더라는 거야. 그 많은 머슴 중에 그게 피가 땡긴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죠? 그런 이야기와 비슷하게 이거는 산자들의 이야기고 죽은 자들의 이야기로서 빗대어서 내가 이 은유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한견을 막 이러면 찾아온단 말이야, 귀신이라서. 그래서 난 여기 있어야지. 혼사 안 되지. 되는 일 없지. 귀신에 만나면 지랄 나지. 거기다 혼사까지 하면 더 지랄 나. 회차를 지긴단 말이야.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망측하지. 앙증맞고 이 졸망만한 것들이. 이런 건 없애야 됩니다. 이?
언제 날짜 와가지고 아는 데 있으면 가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애기 아들 하는 일다 괜찮을 거고 사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얘가 나랏밥을 먹으라는데 국록을 먹으라 했어. 원래 사주팔자가 이자손이. 근데 뭐 결혼하겠다 뭐 지금 뭐예요? 지금 정육을 배워서 했거든요. 지금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마음을 못 잡고, 지금 여자애랑 이깔 이제 젖네요, 완전. 결혼까지도 올해 날짜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헤어지고, 이제 마음을 못 잡아서 애가 이상해요, 지금. 혼란을 주는 거야. 어째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고 나면은 자. 바람 잔다고. 얘 지금 흉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럼 지금 가게도 하기 싫어서 저기 나갔다 안 나갔다 하고 지금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게를 내놨는데 지금 매매가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 안 나가요, 선생님. 잘.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얘가 지금 마음 못 잡고 좀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맨날 새벽에 술 먹고 오든지 아니면 마음을 못 잡아서 그게 이상한 행동을 완전히 해요. 저기 예 난리 나요. 큰일 나요. 더듬으면 큰일 나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죠? 본인이 더잘 알겠지만 엄마가 더잘 알겠지만 지금 상태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근데 되게 기운이 없을 것 같잖아. 애기라서 태어나질 않아서. 근데 걔네들이 령이 되면 있잖아. 더 해. 더 무서워. 걔나 애 시집 살리고 애 괴롭게 하지 말고 듣고 가거들랑, 어? 여거 날 잡아가지고 해결 좀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가게 같은 경우에는 내 보내봐야죠.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1차, 원초적인 거. 기본적으로 아이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게 괜찮아지면, 매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뭘 마음을 내보내는 잡고 게 아니라 마음을 잡고 거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첫 번째 원흉을 제거를 해야 뒤에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는 게 납니다. 난이일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뿌리부터 뽑고. 그럼 제가 지금 얘가 지금 어디든 마음을 지금 못 잡고 가게도 그렇지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대요. 근데 지금 이 마음을 못 잡는 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신 선생님. 거기서부터 사과 뜬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선생님한테는 뭐 저한테도 뭐 필요하시면 우리 요거 미친 건 전문이라 가지고요. 대대로. 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담해 드릴 거고. 그래갖고 날 잡고 시 잡아서 해놓고 나서 얘 아이가 어떤 직성을 보이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본 다음 바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몇 달씩 걸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해놓으면 즉각 성불이고 날 잡는 순간 바로 성불입니다. 우린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것만 하지만. 아무튼 그런 줄 아시고 요거 원흉부터 푸시고 그래놓고 본인 인생은 본인 인생이고 자손은 자손대로 잘 이끌어서 갈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책임을 느끼고,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하고 대화해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후일을 도모하면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도 이제 얘가 지금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걸다 풀고 나면 자기가 마음을 잡아서 어디로 갈 건지 길을 선택한다 말씀이시잖아요. 길 선택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거 해놓고 나도 백일정성 올려가지고 해놓을 거기 때문에 길어봤자 두석 달이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네요, 선생님. 그럼요. 비리비리 돌려갖고 될 일이 아니야. 팩트를 찾아야지. 그래야지 해결을 할거 아니야.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안 말씀이신 되죠. 거죠. 그, 저, 뭐야, 이모가 생각했을 때 이대로 놔둬도 되겠어요? 아니요.
에?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지금 답답해서 자꾸 뭐 그러니까요. 다녀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나라고 뭐 나는, 나 신기 싸고 내가 뭐 애들을 봐시까. 이모 처음 보는데. 요거 먼저 뿌리를 뽑아놔야지 깨끗해. 자꾸 뭐 어중이 또중이 뭐 대도 안한데 가가지고 했다가 그 뿌리 안 뽑히면은 또 올라오고 그게 잡초잖아. 귀신들도 마찬가지야. 뿌리 뽑아버려야지. 알겠습니다.